안녕하세요. 김상중입니다. 저는 지금 5월 28일부터 새로 시작될 영화 드라마 추적자, 또 칠서를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국립춘추원에 와 있습니다. 이번 드라마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청력 국회의원이면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야망을 가진 정치인입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딸을 잃고 딸의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형사인 백홍석과 대립을 하는 그런 인물인 감독님을 맡았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정치인이라고 해서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. 딸을 잃은 아버지와 그리고 큰 뜻을 품고 대권에 도전하는 이 정치인 감독님과의 대립관계가 주 테마가 될 겁니다.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이제 방송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많은 관심과 또 방송이 나감으로 해서 많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5월 28일 날 뵙겠습니다.